활력이 뿜뿜 넘치는 오늘의 올튜버는 누구? 부지런한 업로드는 기본. 누구보다 즐겁고 신나게 1인 크리에이터 세계에 푹 빠져버린 사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시 맞은 전성시대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첫 번째로 만날 울튜버의 이름은 울산댁. 뜨개질 컨텐츠로만 구독자 3,000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울산댁에 대한 아버님이 나오시네. 아유, 뭐 댁이나 뭐 똑같습니다. 댁이나 구이나 뭐. 활동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지만 얼굴 없는 컨셉으로 오직 손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구독자가 잉글리시 버전도 부탁해요 라는 댓글이 있을 정도인데요. 간단한 장비로만 촬영하는 울산댁. 그런데 왜 하필 닉네임이 울산댁이죠? 생각 없이 제가 울산에 거주하니까 그냥 울산댁이라고 지었어요. 결혼해서 왔을 때 우리 신랑이 울산대공원 그때 만들고 얼마 안 돼서 울산대공원 갔는데 야 부산에 이런 거 있냐 이런 울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물든 것 같아요. 거기에 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야 아는데 우리 딸한테 들고 찍으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찍고 엄마가 이렇게 하나 끊어라 끊어라 이 소리까지 다 삽입이 될 정도로.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울산댁님 덕분에 완성했다고 이렇게 완성샷을 올려주는데 와 그 진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함이 절로 나오는 작품들 한번 감상해 볼까요? 가방과 따뜻한 니트는 물론 개성 만점 모자까지 심지어 요즘 인싸템인 귀돌이. 어머 제작진도 반했네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뜨개질 작품으로 작품을 올릴 때마다 핫한 반응들. 이 뜨개질은 왜 실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실내에서 하는 이유가 밖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 그리고 저기 갱년기나 그 우울증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그러면 네. 요것도 뜨지야. 그 요거는 요것도 제가 주문했죠. 그러니까 신랑이 입은 걸 샷을 올려놓으면 옷이 더 살아요. 왜냐하면 배도 없고 바디가 괜찮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뜨개질로 뭉친 울산댁 부부. 어우 촬영 내내 깨가 팡팡 쏟아지는데 하지만 관심 없는 분들도 있네요. 엄마 방송 안 봐요? 네. 왜 안 봐요? 재미없어가지고. 우리 신랑은 좋아해요. 억지로 하시게. 애들 거 떠줄 시간에 자기 걸 떠주니까. 안 떠주잖아 그런데 자. 떠주잖아. 무신경한 남매의 심정이 여기까지 여보. 느껴지죠?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울산댁. 이 뜨개질 특성상 바로 완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주제로 4편 정도 나눠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송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자, 여기 지금 방송 작가님, 방송하고 촬영하고 계시는 분, 저기 우리 아들, 여보. 거실에 마련된 스튜디오 때문에 촬영할 땐 정숙유지. 하지만 이 수다를 멈출 수 없는 가족들이죠. 여보, 반대로. 너무 소근된다. 아, 우리 소리 안 들어간다. 우리끼리 마이를 사서 하니 들어가나. 그런데 소음이 들어간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바로 올리는 울산댁. 울산댁 영상의 특징은 커트 편집 없이 롱테이크로 찍는데요. 그래서 영상 속엔 말소리는 물론이고요. 안 끊었어요. 어머나 남편의 코골이까지 그냥 들어갑니다. 자 돌려서. 자는 사람이 아는겨 모르지. 아 조용히 해라 그러지 엄마. 여보 조용히 이러면 다 조용히 해야지. 그, 이 아들 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피해가 막급합니다 우리가. 촬영이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울산댁. 그곳은 바로 오프라인 뜨개질 모임. 영상을 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즉석으로 1:1 과외까지 진행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울산댁 울튜버 활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용기 있어 보이고 제가 키운 사람은 아니지만 보람되기도 하고 자기한테는 흔하지만 남한테는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어때요 또 내가 올려보고 나 혼자 한번 봐도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만날 울튜버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울산 곳곳을 다니며 먹방을 찍는 중년 울튜버
냠냠쩝쩝 보는 이들도 군침 돌게 하는 울산 먹방계에 떠오르는 인싸. 노난다 TV의 최전 울튜버. 이게 좀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간혹 영상에서 보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시고 싶으세요? 제가 솔직히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음식의 종류 잘 모르고. 근데 주변에 친구들하고 뭐 음식을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사람들은 내가 맛있게 먹고 뭐 이런 걸 좋아해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시작하게 됐어요. 오늘 촬영은 울산 성남동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주제는 호주 친구 데이빗과 울산 분식 정복. 과거 유학 시절에 배운 영어 실력으로 외국인 친구와도 즐겁게 촬영하는 최전 울튜버. 방송의 컨셉은 남자 간의 우정이 빛나는 브로맨스. 과연 최전과 데이빗의 환상의 우정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어머나, 브로맨스를 데이빗이 모르네요. 김치 없어요? 아가씨, 밑에 김치 없었죠? 네. 그죠? 있어요? 아니, 없어. 없어요. 김치가 없어서 실망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또 제가 또 유튜브를 하면서 또 이 친구가 한 번씩 제 채널에 또 출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또 같이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요? 배고파. And then, hey, David, you want to have lunch today? Okay. So. 굉장히 맛있어요. I think it's a bit interesting. Oh, is that right? I heard about that ASMR too. Oh, is that right? The ASMR. 촬영이라는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기는 분위기가 강했던 현장. 그리고 최전 유튜버는 한 사무실로 향했는데요. 원래 직업은 부동산 중개인이라네요. 일타는 틈틈이 편집도 순식간에. 젊었을 때. 이런 영상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거를 갖다가 보면서 아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저한테는 이게 좀 큰 활력소가 됩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는 영상 제작. 특히 최전 울튜버는 울산이 고향인 만큼 울산 맛집 위주로 촬영을 하는데요. 심지어 울산 곳곳의 시장을 탐방하는 영상도 제작 중입니다. 이야, 진짜 맛있겠네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를 위한 팬 서비스까지.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제가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소심한 몸짓만 보여주고 마는군요. 좀 보기 민망하더라면서 이렇게 최전 울튜버의 하루의 즐거움은 한 명씩 늘어나는 구독자 수를 매일 체크하는 건데요. 심지어 앞으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할 예정이라고요. 그렇다면 최전이 생각하는 울튜버의 활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 대한 기록이다. 저도 볼 수 있고 남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일기 쓰십니까? 그런 전혀 없잖아요. 누군가는 또 저의 삶에 대해서 또 옆에서 이제 봐준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 활동. 삶의 활력소는 물론 나를 영상에 기록함으로써 더 큰 의미가 있는 울튜버 활동. 앞으로도 기쁨이 뿜뿜 넘치는 중년들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Church from a sale and with a mean sewing machine.